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JHS 네. 페달스에서 제작되는 화이티 타이티 컴프레서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빤스죠, 빤스. 왜냐면 진짜 애들은 뭔 이런 거를 만들어.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이렇게 드루이즈라든지 팬츠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일반화 됐잖아요. 아니면은 최소 팬티. 빤스란 말 잘 안 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하얀색. 빤스잖아요. 네네네. 빤스 오늘 빤스 그렇죠? 들고 나왔습니다. 네. 빤스 오랜만에 보네요, 진짜. 요즘도 이런 빤스 있는 사람 있나요? 있겠죠. 흰색 빤스? 있겠죠. 네. JH 페달스의 홈페이지 내 상품 설명을 이어가자면 네. 화이트 타이틀을 사용하는 동안은 너무 자연스럽고 클래시컬한 컴프 효과 때문에 사용하는지 마는지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화이트 타이틀을 껐을 때 마치 바지가 벗겨진 것처럼 당황스러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약간 화이트 타이틀은 팻 컴프레서로 볼륨, 컴프, 블렌드 세 가지 간단한 컨트롤을 가지고 완벽하게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으며 볼륨 컨트롤을 사용을 하면 컴프를 걸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볼륨 감소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컴프 노브는 자연스러운 컴프부터 컨트리, 블루스, 팝, 록 등 기분 좋은 스쿼시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톤에 대한 컴프 양을 조절합니다. 블렌드 노브를 사용하면 컴프 시그널과 클린 시그널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어 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보드 위에 올렸을 때도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컴프가 칼리76도 그렇고 다른 브랜드에서 나오는 컴프들이 사이즈가 많이 작진 않아요. 많이 커요. 그렇죠. 블룸 같은 경우도 이제 컴프 성향을 갖고 있는 블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제로 이 컴프를 사용을 하면서 이 보드 위에 올려놨을 때 사운드에 지대한 영향을 주긴 하지만 보드 위에 이제 영역을 많이 떼주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메인 사운드는 아니니까. 그렇죠. 메인 사운드가 아닌데다가 딜레이라든지 요즘에 나오는 이제 2인원 드라이브 페달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드 사이즈를 줄이고 싶으실 때 선택을 하면 에고 컴프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네,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컴프 이펙트 컴프량을 조절하고요. 블렌드 컴프 시그널과 클린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우선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앰프 사운드인데도 컴프감이 있는 자 괜찮네요 근데 네 괜찮은데 요 약간의 부스팅을 함으로써 이제 요 노이즈가 발생하는 네. 거는 뭐 어쩔 수 하게 들리네요. 네 그렇네요. 지금 네. 제가 셀렉트 한번 올려볼게요. 네. 프론트고요. 네. 하프톤에서는 요 정도고요. 여기 또 하프톤에서 좀 요 정도의 노이즈는 생깁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컴프 양을 요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다시 클린톤 한 번만 들어볼게요. 네. 많이 왔죠, 그죠? 네. 볼륨이 지금 1:1인가요? 한번? 거의 1:1인 것 거의 같아요. 1:1이죠? 약간 작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건 아마 컴프감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높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블렌드 노브를 만져볼 텐데 아마 이쪽이 드라이 시그널이겠. 아닌데요? 험프가 더 들어간 건가요? 이쪽이 잠시만요.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네.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완전 소리가 단단해졌죠. 지금 컴프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긴.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여러분 그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에비로드 보면은 그 존 프루시한테가 이 리프를 만들었잖아요. 이 자기가 만들어놓고도 너무 어려서 라이브도 계속 틀려요. 근데 그 에비로드 시작할 때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 하다가 풀리랑 그 걔 체드 스미스 애들이 민망하니까 다 이렇게 쳐줘요. 근데 존 프루시한테가 민망하니까 괜히 앰프라 이펙트 한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 저희끼리 하는 말인데 기타 치는 사람이 연주하다 틀리잖아요. 그럼 괜히 이펙터를 만집니다. 만지는 경우 있죠. 베이시스트가 연주하다 틀리잖아요. 괜히 튜너를 앰프 쪽으로 가서 튜너를 만집니다. 드럼 치는 사람이 틀리잖아요. 웃습니다. 웃어요. 건반 치는 사람은 안 틀려요. 건반은 잘 안 틀려요. 그렇습니다. 네. 여튼 갑자기 제가 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사운드 얘기로 돌아오자면 제가 지금까지 봤던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의 컴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컴프량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뭐랄까 이 과학이 걸었을 때는 진짜 뭐랄까 뭐라 그러지? 뭔가 시그니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있네요, 진짜 확실히. 그렇게 과하게 변하기도 하고 아까 저희가 만졌을 때 블렌드에서 드라이 시그널을 좀 더 주고 컴프량을 좀 줄였을 때는 진짜 굉장히 자연스러운 컴프 사운드까지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운드가 워낙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에 가격만 가격만 착하다면 컴프를 사기를 꺼려했던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종착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격 확인 좀 해줄 수 있나요? 가격을 바로 확인했는데 가격이 비싸네요. 네, 싸진 않네요. 싸진 않습니다. 싸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을 취하면서 가격적인 부담감을 좀 주네요. 근데 그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뭐 사실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아니면은 저희가 오늘 약간 볼륨 좀 올려서 지금 잡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제게는 이 히스 노이즈가 좀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쓰일 만큼 올라온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이 영상이 뭐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좀 모니터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막으로라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 정도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라는 거는 좀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약간 원래 컴프를 사용하게 되면 발생하는 노이즈들이 있는 페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얘가 아까처럼 블렌드 노브를 조작을 하면서 컴프를 심하게 걸면 걸수록 이 뭔가 샤한 노이즈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한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이시나요? 껐을 때고요. 그러면 제가 그죠? 컴프를 한번 줄여볼까요? 그럼 블렌드 노브를 줄이게 되면 줄어들게 그렇죠.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쨌든 12시로 정도만 두셔도 일단 켜지는 순간 이 노이즈가 발생을 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소공 현장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조금 큰 데서 하시게 되면 그쵸? 이게 굉장히 크게 나갈 것 같거든요. 지금. 연주 중에는 어느 정도 묻힐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
이펙터를 켜놓고 연주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보컬이 멘트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기타 볼륨을 줄여야 될 네, 정도로 볼륨 페달로 노이즈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험버커에다가 한번 물려볼게요. 네. 일단은 꺼서 아 확실히 있네요 많이 네. 왜냐하면 이제 험버커 픽업이다 보니까 이제 잡음이 네.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켜볼까요 한번.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쵸, 이 정도 올라옵니다. 뭐 근데 뭐 제가 오늘 유독 이걸 신경 쓰이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신경 쓰일 정도로 약간 사운드가 네. 있긴 있어요. 클린 사운드 먼저. 네. 그러니까 약간 오늘 뭔가 사운드 자체가 평소보다 좀 더 볼륨이 높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쫀쫀한 느낌이 확실히 있긴 있네요. 아 근데 사실 볼륨은 아까 중후반에 올렸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쳤을 때도 쫀쫀했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 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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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사실 이 험버커 픽업의 컴프 건소리를 싱글 픽업보다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그 폴 잭슨 주니어라든가 그런 되게 기라성 같은 기타리스트 그런 사운드 네.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스트랫에 컴프 거는 거는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건 사담이었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은 완전히 드라이 시그널로 가고 컴프를 완전 줄인 상태에서 볼륨만 높였을 때 부스 되네요. 자 클린 이렇게 되네요. 네. 요런 용도도 쓸 수 있네요. 그쵸? 자 다시 본연 컴프 본연의 제가 이 클린 사운드를 좀 더 주고요. 컴프를 많이 걸어 볼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컴프에 대해서 정말 자연스러운데 양질의 사운드가 나올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차라리 그냥 컴프감이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지 걸었을 때 이제 쫀쫀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운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컴프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노이즈가 아쉽게 느껴지네요. 네. 왜냐면 컴팩트한 것도 너무 좋고 네. 흰 반주도 귀엽거든요. 네. 귀여운데 아 이게 노이즈가 좀 이게 모르겠어요. 저희가 오늘 진짜 민감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고 여러분 있어요. 이 정도로 그리고 이 최근에 나오는 컴프들이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움을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 컴프감을 원하는 연주자들한테는 아니 이게 무슨 컴프야라고 할 정도로 워낙 자연스러웠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자연스러운 컴프감부터 너무 이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과한 컴프감까지 연출을 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 기술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인위적인 컴프 사운드를 기억하고 컴프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연주자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컴프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이즈가 좀 아쉽다
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낼 수밖에 솔직히 없는. 말씀드려서 에고컴프랑 비교했을 때 에고컴프는 블렌드 기능을 장착한 좀 옛날 컴프 사운드를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컴프도 결국 뭐가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가 약간 자연스러움으로 가고 있기 네. 때문에 뭐 그게 또 시대의 상의 하나의 또 사운드겠죠. 네. 만들어진 또 네. 이게 또 나중에 뭐 20년 30년 뒤에는 또 이게 또 올드 사운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올드 스쿨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계속 유행이 돌고 도니까요. 근데 현영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자연스럽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다 좋은데 이게 노이즈가 지금 일단은 저희가 한번 제가 오늘 촬영 끝나고 돌아가서 한번 쭉 한번 모니터를 해보고 이렇게 형님 아니요 있어요. 형님한테 따로 뭐 제가 기억을 할 때 이 컴프를 리뷰를 하면서 이 정도 노이즈가 발생했던 거는 TC 일렉트로닉의 컴프를 썼을 때 한번 이렇게 노이즈가 심하게 쉬 하는 노이즈가 발생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다양한 컴프를 다뤄봤지만 이 정도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는 화이티 타이티가 처음이었던 거 같더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에고 컴프 같은 경우는 너무 너무 컴프레서입니다라가 티가 나서 좀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근데 뭐 작으니까 뭐 이래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에고 컴프 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지금 많이 회차가 진행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벌써 데이터도 많이 쌓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런 단점들을 좀 확실히 저희가 좀 캐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화이티 타이티 컴프레스에 대한 한 줄평. 네. 네, 이제 한 줄평 드릴게요. 귀여운 반츠 사이에 튀어나온 하얀 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반츠 잘 만들었는데 그 마감이 안 좋구나. 네, 마감이 좀 안 좋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겠죠? 방구 몇 번 빵빵 깨면 이제 다 터져버리는 거죠. 아 이거 노이즈가 너무 아쉽네요. 노이즈만 없으면 이거 참 좋은 점수 받았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꽤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왔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의 한 줄평은 뭐였냐면 노이즈라는 얼룩이 묻어있는 흰 팬티였거든요. 굉장히 근접했죠. 한 줄평. 네. 동일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7.5, 7.8! 네네. 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는 네. 그럼에도 7.5, 그럼에도 8.0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네네. 사운드가 워낙 지금까지 우리가 한쪽에 약간 치우쳐져 있던 컴프를 만났다면 정말 바운더리가 넓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던 그 컴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되려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하고 네네네네. 점수가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엄격해야 되잖아요. 이 노이즈를 가지고 과연 연주를 할 때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연주자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펙트가 아니었나라고 네.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여러모로 좋은 인상, 나쁜 인상 동시에 줬던 하얀 반주 네. 화이트 타이티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JHS의 특이한 이펙터를 다뤄볼 텐데 그 이펙터를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